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민주당을 향해서 마약에 취했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처음 그렇죠. 들었어? 이기현 아니요. 대표님. 아니 맨날 그쪽에서 그렇게 아니,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울산시당 워크숍 지난 1일 날 워크숍 참석해서 기자들과 만나서 민주당 주도로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마약에 도취돼 오로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면서 국민의 참사마저도 정쟁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참사에 대해서 그 원인을 규명하지 않은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된 얘기입니까? 오히려 여당이 더 앞장서서 원인 규명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기 싫은 거 아니 같아요. 정말로 여러분들도 아이 자식들이 있어서 알겠지만 정말로 생때 같은 아들 딸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원인을 모른다 그러면 이건 이제 평생 안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하자고 아니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특별법 패스트트랙 올린다니까 다 퇴장해 버렸잖아요. 퇴장해 버리고 지금 와서 이게 무슨 마약이죠? 아니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그러면 반대하는 겁니까? 그럼 진상 규명이 안 돼야 되는 건가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진짜 아니 김기현 대표가 완전히 저는 이제 뭐또 싫어하시는 말인가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윤대믹에 지금 걸려 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가 지금 팬데믹을 극복하니까 윤대믹이 왔잖아요. 윤대믹의 증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무지, 무능, 무치. 이게 지금 윤대믹이 지금 전 관가에 퍼지고 있어요, 지금. 진짜 창궐하고 있다니까요. 완전 지금 국민의힘도 완전 윤대믹에 지금 완전히 포위가 됐어요. 아 김기현 대표도 저는 옛날에는 사실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았거든요. 아, 나쁘게 보지 않으셨군요, 아 실제로 김기현을. 아니 뭐 그렇게 나쁘게 보신 필요는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 뭐 제가 뭐 관심도 없었고 근데 어찌됐든 뭐 울산시장도 하시고 막뭐 그랬는데 와 요즘에 말하는 거 그러니까 보면 완전히 윤석열의 혓바닥처럼 그냥 윤석열은 아니 막 앞서가려고 그래요. 막 내가 뭐 공을 세우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막 내가 빨리 얘기해갖고 윤석열한테 칭찬받아야지. 막 이런 느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김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볼게요. 두 가지 또 얘기하려고 이상한데 그러는데 또. 김 누구지? 이름도 관심도 없었다니까. 아니 지난번에 거기 집회 나가서 예, 발언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요? 이경 부대변인? 네. 그때도 윤석열 좋아했었다. 아니, 지지를 했었다. 참 야, 지지. 또 윤석열을 이렇게. 지지했었다. 김기현을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렇게 또 이게 얘기했다는 거죠. 규정하시네. 과거에는 윤석열 지지했던 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지 찬성. 찬성했다. 아니, 그 당시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얘기하는 거야 팩트를. 아니 뭘 이렇게 왜 욱하고 그래요? 팩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야, 그래 똑같은 알겠습니다. 말씀이잖아. 김기현 대표도 옛날에는 이상하지 않아. 김초 나오네. 아니, 저렇게 얼굴이 아. 변해가지고 얼굴이 부은 거 아니죠? 괜찮으신 거죠? 엄청 이게 그 예. 네. 에너지 음료 에너지 먹어갖고. 음료 먹었군요. 예, 긴장해서. 몬스터 아니 울트라. 긴장해서 예, 그런 거예요? 긴장해갖고. 올라오셔서 긴장이 돼요? 예, 너무 떨렸어요. 와 그래요? 오랜만에 이게 방송에 앉아있는 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계속 원고를 봐. 예, 지금 보면. 원고를 무조건 읽었어요. 어 원고를 그랬어요? 제가 PC방 가갖고 네. 진짜 쳤어요. 그거 그대로 읽었어요, 진짜. 하나도 안 틀리고. 그러니까 에너지 드링크를 먹고 먹고. 얼굴이 부은 상태에서 몬스터 울트라. 몬스터 근데 계속 진짜 그랬더니 가슴이 막 엄청 두근두근 날더라고요. 근데 괜찮아요. 네, 두근두근해도. 텐션이 아니 확 올라가서. 원래 그 약간 너무 긴장되면 청심환 같은 거 먹고 이렇게 다운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아니, 긴장을 더 왜냐면 시켜? 그래서 이제 얼굴이 좀그 얼굴이 긴장해갖고 또 이제 잠을 잘못 자갖고 텐션을 좀 올려야 됐어요. 그래갖고 했었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 자리에서 네.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를 지지했던 아 사람이다. 지지가 아니에요. 그럼 뭐 표현을 정말 찬성? 그렇지. 찬성했다? 옹호했다. 옹호했다. 호의했다. 근데 좋아. 당시에 옹호나 지지나. 아니 근데 당시에 당시에 네. 옹호했다. 검찰청장 청장이 아니라 후보를 총장. 총장. 검찰총장 그리고 이제 하나 후보를 더 김기현도 별로 나쁘게 생각하지 아니 않았다. 이두 몰랐지 가지만. 김기현은 아 아예 김기현은 모르겠고 진짜 유석열 그때 검찰총장에 이렇게 나쁜 대해서 사람이야. 대부분은 그 약간 지지한 분들이 맞아요. 민주당 원분들이 많이 많이 계셨죠. 했죠. 솔직히 맞아요. 계셨죠. 근데 저는 제 인생에 크게 이제 두 가지가 하나는 저 그러니까 제가 직접적인 그렇게 아픔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세월호였고 이번에 이태원 이제 12구 참사인데 세월호 때는 제가 기자였어요. 그래서 그때 고민하다가 이제 정치로 내가 진짜 정치가 진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구나라고 결정적으로 저를 생각을 확신을 준게 저한테 세월호였습니다. 그때 기자였을 때 가족분들을 했을 때 어떤 엄마가 새벽에 나와서 그 바닥에서 그냥
그냥 엎드려서 혼자 흐느끼 울어요. 그러면서 한잔 소리가 우리 애가 보고 싶어요가 아니고 저는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너무나도 찢어지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엄마니까 한 번만 만져보고 싶어요. 내 새끼 한 번만 만져보고 싶어요. 이 말씀을 하셨던 게 정말 제가 바뀌었고 이번에 12구 이제 이태원 거기 현장은 실은 저희 아들이 현재 이제 고등학생인데 제가 너무나도 저는 그냥 재미없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애들은 저는 항상 마음이 무겁게 그러니까 10대 때 20대 때 누려야 될 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정말로 재미없게 살았던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그 전쟁하듯이 항상. 근데 우리 아이들은 굳이 그렇게 살 필요 없겠다. 내가 나이가 마흔이 넘는 남는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아직도 전쟁 중인 것 같은 느낌. 근데 네가 정치를 하지 않을 거면은 10대의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실은 거기를 가라고 제가 추천도 했었어요. 한번 어때? 근데 얘가 이런저런 일 때문에 서울에 사는 애가 아니니까 그 친구하고 스케줄도 안 맞고 그래서 여기를 못 갔어요. 저 아이들이 여기 현장에 갈 뻔했어. 근데 저 애기들의 그 친구는 여기를 갔어요. 그러니까 그 형이었죠. 친구의 형. 그러니까 그 엄마가 제가 당해서 뭡니까? 상금 부대밖에 더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데 저라는 사람도 정치인이랍시고 그 엄마가 저한테 전화해서 우리 애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애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데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그 부모들이 원하는 것들은 지금 내 자식이 왜 죽었는지 그 절차가 되는데 그것만이라도 말려달라는 거예요. 맞아요. 굳이 지금 당장 뭐 보상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맞아요.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거 자체도 다 막았다는 거. 그리고 얼마 전에 대표님이 그 땡볕에서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하고 계시는 유가족분들 찾아뵀잖아요. 저도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대표님 오시는지 일주일은 모르고 그냥 유가족분들 만나러 갔다가 거기 이제 같이 이제 대표님도 뵀었는데 정말 더웠어요. 네. 근데 천막 위에 하나 있고 밑에 그냥 앉아 계시는 거 선풍기가 돌아도 뜨거운 바람이 정말 더웠어요. 근데 대표님 오셔서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날도 더운데 여기서 단식까지 하시면 건강에 충나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살기 위해서 합니다. 자식 잃은 부모가 한다는 건 내 자식이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그쵸. 그 절차를 모르면 나는 죽는다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여기서 단식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이게 뭐 저 눈앞에 이익이 뭡니까? 민주당이 무슨 이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럴까요? 선거에 이거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도 지금 다 아십니다. 민주당이 만약에 이걸 선거에 뭐 악용을 한다, 활용하려고 하면은요 미움받아요. 자식 그 죽은 자식 이용해 먹은 당밖에 되지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아니 내 자식 우리 지인들의 자식이 이게 여야가 어디 있어요? 아 무슨 야당 자식이고 여당 자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보고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니까 그 밑에 있었던 김기현 포함해서요. 평소 때 그래도 저 사람은 우리와 입장은 다르지만 그래도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몇몇 사람들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저게 인간인가? 그러니까. 너는 자식 없냐 이 새끼야? 이런 생각이 속으로 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분명히 심판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세계관이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왜 니들이 가서 놀다가 다쳤는데 다치고 죽었는데 왜 우리한테 그러냐 뭐 이런 식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종의 학폭의 관점에서도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해자가 아 맞을 채 세상에 맞은 거 아니야? 약간 우리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국권을 침탈하고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사적 흐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권을 뺏겼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태원도 이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왜 쥐들이 와서 놀다가 그냥 다치고 죽었는데 왜 우리한테 이러지? 이런 약간 정말로 정말 후진 옛날식 사고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국가라면요. 그런 문화를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아주 건전한 문화예요. 그럼요. 안전하게 즐길 그렇죠. 수 있게 하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게 관계 뭐 잘못입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거기 간학생들이 뭐가 잘못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마치 그런 문화를 그런 축제를 즐기는 그런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마치 뭔가 비행 청년 뭔가 범죄자처럼 취급을 하는데 그 사람들 정말 잘못됐습니다. 아니 그러려고 우리가 세금 내고 그럼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또 욕을 할까봐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아까 욕 한번 했어요. 그건 마음의 소리였어요. 그 마음의 소리. 그러니까 가장 그러니까 저 이게 김기현 대표라는 사람이 발언은 너무 잘못됐는데 일단 마약이 취했다는 말을 하는 것도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죠. 자기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뭐 좀 심한 말 하면 그거 가지고 난리난을 치잖아. 임종성 의원이 지난 주말에 그 핵폐수 방류 반대 운동하면서 발언했던 게 있어요. 내가 X를 먹을지언정 안 먹겠다.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또 얼마나 난리를 쳤는 줄 알아요? 그렇게 비판을 하더니 지는 지금 뭐 하는 짓거래요? 마약을 마약이 취해? 무슨 마약이 누가 마약이 취했다는 거예요? 지금 증거 있어? 그래놓고 그러면 X를 먹을지언정 이 말도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왜 비판해 그러면? 맞아요. 그만큼 이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걸 쓴 거야. 그럼 자기는 그런 말 쓰면 안 되지. 마약이 취했다니 무슨 근거로 마약이 취했다는 거야? 제정신 아닌 상태에서 뭘 처리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지들은 왜 남한테 그런 소리 하면서 자기들이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이태원 특별법은 지금 하루 이틀 전에 나온 거예요 이게? 아니 아주 오랫동안 이태원 참사를 겪었던 그 부모님들이 정말 단식하면서 말 안 들어주니까 막 집회하면서 맞아요. 지금도 어디 걷기 운동하고 계세요. 그런 일 하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데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해가지고 안 되고 있었던 걸 이번에 처리한 거잖아. 처리도 아니지 패스트트랙에 올려놨으니까. 근데 무슨 이게 선거를 앞두고서 갑자기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보세요. 박희영도 나와 있죠. 또 밑에 있는 사람도 나와 있죠. 뭐 대부분 다 보석으로 풀려나 있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이 탄핵 추진하고 있는 이상민 말고는 누가 있어요? 처벌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책임을 진 거야 대체? 밑에 현장에 있는 경찰관 몇 명 처벌하고 그리고 이걸 묻으려고 그래요? 아니 이런 참사가 일어났으면 국가가 책임을 져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고 국가가 만들어놓은 도로 위에 있다가 그런 참사를 당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만들고 그 원인이 뭔지를 밝혀내야 될 거 아니야. 뭐가 밝혀졌냐고 대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원인이 뭔지를 밝혀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예요. 그 분노를 특별법을 만들어달라고 단식까지 하면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그 억울하게 자식을 잃은 사람들의 그 분노를 그냥 마약에 취해서 했다는 말로 치환될 수 있는 문제냐는 거야.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본인이 공황장애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때도 논평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막 정말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은 공황장애로 나왔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자식이 잃은 부모는 그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해야 돼요. 아, 어떻게 대한민국이 지금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엄마 다녀올게요. 다녀오겠습니다. 아빠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나갔던 자식이 없어. 그 부모는 거기서 피켓 시위를 합니다. 근데 용산구청장은 자기가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상민 장관도 본인이 사임해야죠. 사임해야 되고 박희영도 사임해야 되고. 근데 저는 이 검사적 세계관을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딱 그게 있대요. 뭔가 사과하면 뭔가 그 법적 책임이 내가 잘못한 것처럼 되는 거가 있기 때문에 이 검사들은 사과를 잘 안 한대요. 네. 근데 오히려 조사를 할 때도 사과 안 하고 눈 똑바로 뜨고 아무 잘못 없다 이렇게 잡아떼면 검사들이 더 무서워한대요. 그러니까 이 검사적 사고관을 너무 국정에서도 똑같이 투영시키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 말이 막혔다. 그러니까 막말들 이게 막말의 뜻이 하나가 더 생긴 게 이 말귀를 막고 있어요. 다 소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기현도 어떻게 보면 지금 자기가 소통을 하겠다고 제안한 이재명한테 지금 저런 막말을 한 거잖아요. 아니 서로 만나서 얘기하고 언제라도 만나자고 했고 그런 사람이 만날 뜻이 없으니까 공격하는 거죠 지금. 만나기 싫으니까 또.